갔네. 선배이네, 선배. 너무 티가 나는데요. 아이씨가. 눈으로 가요 둘이 준비하지 말고요 아무 걱정 없는 사람. 어? 1박 2일. 1박 2일이지. 어, 미나야. 네. 잘 잤어? 네, 잤어요. 서 어제 긴장된다고 잠 안 잔 거 아니야? 아, 조금밖에 못 잤어요. 아, 그래? 네. 나 지금 출발하거든. 네. 그래. 뭐야, 그래서 한 이제 20분 정도 걸릴 거야. 아, 알겠어요. 금방 갈게. 네. 엄마가 전화 엿들어요. 좀 이따 봐요. 아, 알았어. 누구시죠? 어머니죠. 어머니라고 저렇게. 아, 미나 씨 옆에 동생이래요, 동생. 잠깐만, 뒤에 이민 가방 아니에요, 저기? 아이스박스 들고. 액자. 캐리어. 아니, 지금 1박 2일 여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치지, 한 달치. 12박이 아닌데. 아, 여기다 두자. 쫓은가? 아, 저거 봐봐. 응? 맞다. 너의 목소리만 아, 조금 봐봐. 딴 걸 아무것도 안 들리고 어, 컴팩트 입고 왔다. 너의 눈동자만 너무 어리다. 아니 내가 어, 안녕? 동생이에요. 어? 아, 예, 예. 어? 안녕하세요. 아, 지났어요. 예, 예. 이렇게 형부를? 어? 어, 여기까지 나와주세요.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달 여행 간대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이 가진 거? 저렇게 양념을 쳐주시니까. 우와! 진짜 많이 가져간다. 아, 드시지 말고 뭐가 들어있을까? 어? 트럭 갖고 왔어야 됐는데. 트럭 갖고 왔어야 됐는데. 아유,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잘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아, 근데 둘이 컴팩트가 아닌데도 맞춰 입은 거 좀 잘 어울려. 그러네요, 그러네요. 우체 뭐 하시냐? 어? 동생이 감시. 감시한다고? 대부 황금로 1901, 1901만 외워줘. 1901? 응. 1901. 비밀번호 봤어. 어? 너? 위험한데? 비밀번호는 원래 항상 열어보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놔둬야 돼. 아, 아 그럼. 그쵸. 핸드폰은 절대 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 진짜 TMI. 그럼요. 맞아. 판도라의 상자죠. 원래 항상 열어보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놔둬야 돼. 아, 그래서 싸움에 실마리가 되더라고. 진짜로 이게. 뭔지 알지? 아, 싸울 게 있나 보네.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괜히 못 믿게 되고 어?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아니 너는 그 비밀번호 가르쳐 줘야 된다는 주의야? 아, 아니요? 어?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하는 얘기인데 오빠가 괜히 재발절인 느낌? 그러니까! 아~ 이상하잖아요. 아~ 너무 저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 그러니까 종민 씨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저런 건 100%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네. 근데 저때 종민 씨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다. 이러면 난리 나죠. 아, 뒤집어 놓는 거랑 그다음에 핸드폰 왔는데 그 옆에 옆으로 끄는 거 있죠. 그렇지. 그리고 아니, 전화 그거 더 무서워. 맞아. 전화 받을 때 계속 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알지 알지. 여보세요. 알지 알지 알지. 뭔지 알죠. 아, 그러면은 사람 목소리가 어 여보세요. 이렇게 되잖아. 맞아. 맞아 맞아. 사랑으로 가요 둘이. 너에게 잘 어울리는 노래를 준비했어. 근데 오빠 원래 늦게 자요? 나? 아, 아니 뭐 그렇진 않아. 어제 나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래? 어제가 내가 이제 울산 갔다가 막 왔어. 와가지고 씻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너 갑자기 무서워서 깜짝 놀랐어. 어? 앉아 뭐해? 근데 뭔가 네가 새벽에 보냈잖아. 근데 뭔가 설레더라? 근데 나 그전에도 몇 번 보내고 싶었거든요? 어 진짜? 그전에도 근데 약간 어려워. 왜? 아 그치 쉽진 않지. 어 막 아주 쉽진 않아.
그래서 그냥 오빠 사진 이렇게 막 보다가 연락해볼까 그러다가 어, 잘할 수 있어요. 예. 맞아. 새벽에 문자 처음 보내봤구나. 근데 원래 밤 12시부터 새벽 2시에 보내는 문자 제일 설레는데. 아, 위험한 문자. 아, 위험하죠. 저는 그 시간에 남자한테 문자 안 보내요. 어, 그래요? 보자 그럴까봐. 아, 전 그래서 보내요. 보자 보라고. 터널이 맞냐, 이게? 여기 또 터널 또 있어. 쌌다요? 어, 진짜로? 비록 엄마가 많이 전 엄마의 아바타였긴 했는데. 대박이다. 김밥을? 와, 나 이 김밥 기대된다. 너가 손수 싼 거야? 네, 제가 싸고 제가 잘랐어요. 3시간 차고 준비했대. 예쁘다. 맛있다. 네, 어머니의 손길을 살짝 갔어요. 그게 나아요. 김밥. 맛있겠다. 야, 소풍 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오빠 먹으라고 되게 크게 잘랐어요. 와, 야 머리, 야 엄청 커. 이렇게 커야 돼? 최고죠 이거 진짜. 이게 뭐야? 소갈비살이랑 낙지랑 이렇게 양념해서. 오, 맛있다. 오, 맛있다. 맛있죠? 응. 오. 맛있다. 여행 갈 때 저렇게 기내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 있어야죠. 저런 맛이 있잖아요. 저런 맛이지. 막 아주 이렇게 싸서 먹는 게 엄마 말고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는 뭐. 혹시? 여기 안 하는 게 있다. 어? 누나나 뭐 누가. 어. 거의 뭐 입이 정말 귀에 걸리셨는데. 오빠 과일 뭐 좋아해요? 나? 키위. 아 뭐야 스캔 되게 빠르다. 와. 너 잘 먹으시니까. 와. 진짜. 그러니까 오빠 소풍 가는 거 같고 수련회 가는 거 같고 막 그런 전날에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 아 저런 드라이브 너무 하고 싶다. 우리 집 괜찮은데? 왜? 음악 듣게? 아니 저 이런 거 음악 듣는 어플 없거든요. 어. 근데 오빠랑 이제 오늘 가니까 어제 처음으로 깔아봤어요. 아 진짜? 와. 준비 많이 했네. 이거 딱 이거 내 스타일. 아, 누구? 자기야, 자기야, 나. 어머. 아, 뭐야? 아, 진짜. 저런 노래가 있었구나. 야. 누구 노래예요? 김종민 씨 노래예요. 자기야, 자기야, 나. 자기야, 자기야. 아니, 얼마나 많이 많이. 빨리.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얘들아? 어머, 어머, 와. 아들이 음반 내려고? 죽은 내 사랑. 와. 나를, 어, 다 외웠다. 그, 자, 저 진짜 잘 이런 거 못 외우거든요, 어. 노래? 근데 이거 좋아서 계속 들으니까. 오, 대박이다. 그래, 저런 게 감동이지. 맞아. 그러니까. 히트곡도 아닌 노래를. 어떻게 따라 부를 수 있으면. 오, 대박이다. 저렇게 봐도 또 보고 또 봐도 멋지게 수줍게 세며시 어깨를 감싸 싹기대다 허리를 감싸 정한 미소에서 얼마나 좋을까? 이게 관심이 표현이잖아요. 그럼. 너 뿐인 내 사랑 오직 하나 사랑
유정씨 좋아 죽네 진짜. 진짜 귀엽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 부럽다. 진짜. 아이고, 이뻐라. 오! 영흥. 다 따. 마트. 넌 담아. 내가 욕을 끓을 테니. 네. 이거 봐. 짐은 또 사잖아요. 어, 저거 보고 있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리나 씨가 싸운 건 다른 거야. 근데 알죠? 여행 가기 전에 짐 이거 마트에서 장 보는 게 제일 좋아. 맞아요. 맞아요. 마치 신혼부부가 된 느낌이죠. 이때 기분 묘하게 좋아. 맞아요. 되게 좋아. 일단 김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김치? 사야 되잖아? 쌀. 조그만 거 없나? 잘 맥주? 맥주? 맥주 사야 돼. 뭐로 해요? 맥주 뭐 마실래? 야 독주로 마시지, 독주로. 아니, 독주. 독주라니요. 뭐야? 뭐가 두 개 사면 되니까. 아니야? 너 많이 먹어? 왜 너? 아? 소주 사? 아니, 아니. 야, 이거 소주도 사고 남은...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맥주 부족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은가? 누워? 응. 너무 너무 충분하지? 응. 아니야? 몰라. 솔직하게 말해. 아, 그 저도 몰라요. 야, 손 알아가래. 손 주장도. 맞는 거예요, 이거? 어? 모르지, 나는 너가 알지. 아니,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몰라. 어머머머, 뭘 몰라. 술 사는데 저렇게 의미부여하는 거는 뭐 있다, 뭐 있어. 그러니까. 네. 고기다, 이제. 고기는 뭘로 해야 돼? 목살 아니면 삼겹살이지. 목살, 삼겹살 어떤 거죠? 반반. 반반 안 돼? 반반 되지. 고기 구워 먹어야지. 경민 씨가 다른 1박 2일만 찍다가 이런 1박 2일이 없을걸요? 오. 제일 맛있는 거 내서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와, 맛있다. 아, 이거 맛있다. 안 부족하겠죠? 어? 그거 폭죽 사고 싶은데. 폭죽? 아이고. 어. 아, 여기 있다. 네, 바다니까? 어, 있구나. 하나씩 다 사와봐. 잠깐만. 어, 이거 큰 거. 바닷가 가면은 그게 저거 터트리는 커플들이 있더라고.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요. 하늘로 팡팡 한대요. 아, 그래? 이거 해줘요. 알았어. 아, 또 말을 이렇게 귀엽게 하셔. 하늘로 팡팡 한대요. 또? 이건 뭐야? 몇 개예요? 어? 이거 좀 많이 해주면 안 돼? 지금 30개에다 50개 80발인데? 80발이야. 80발. 더 있어야 되나? 너무 많아요? 몰라, 나는. 아, 나 진짜.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오늘 많이 해보자. 그래. 원 없이. 와. 와. 하루 먹는 하루가 아닌데 이거? 며칠인데? 한 달인데 한 달? 한 달치인데 진짜? 운동은 마트를 털었네요. 야, 그러니까. 민아 씨가 손이 크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너무 많은가? 너무 많은가? 오늘 1박 하세요? 예. 오, 그동안 안 많은 안 많은 거죠? 예. 어이. 그 사장님께서 1박이네. 아시거든요. 지금 친구 양만 봐도 1박인지 아닌지. 어이. 깜짝 놀랐네. 옆에 계신 여자친구세요? 예. 비가 지금 굵어지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비가 온다고 했지? 계속 산발적으로. 아, 산발적. 네. 아~ 산발적. 직업병이다, 직업병. 예. 아~ 비가 계속 올려나? 비 올 때 수영 해봤어? 비 올 때? 응. 안 한 것 같아. 야, 비 올 때 수영 재밌어. 수영장 가면 물만 좋겠어. 좀 따뜻하면 좋겠다. 어, 대표님으로 가. 40도. 야, 사우나 아니니? 피인지 땀인지 몰라. 어, 탔다. 좋은 것 같아.
좋아 보이는 거, 그지? 와, 야, 깃발 너무 예쁘다, 그지? 야, 여기, 오, 여기 계셨어? 아, 우와, 좋다. 괜찮네. 아우,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이 진짜 힘을 지금 잔뜩 부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저게 머리였어요. 아, 뭔 줄 알았어요? 무사한 줄 이렇게 대단한 거. 대박. 고생하셨네. 아, 비가 와가지고. 어, 김종환 씨? 여기 예약했는데? 제가? 두 분이 진짜 사귀시는 거예요? 예. 방은 어디예요? 아시네? 그 방이 이거 207호. 아. 207호. 예. 한번 올라가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올라가세요. 예. 2층으로. 2층으로? 복층이래? 사실 펜션 그 처음 들어갈 때 이때가 제일 설레거든요. 뭐야? 오! 되게 신기하다. 어, 들어가. 빨리 들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인테리어 되게 신기하다. 어, 저기 벽은 뜯어진 거예요? 우와. 야, 복층이네. 느낌 되게 특이하다. 오, 예쁘다. 와. 침대가 크네. 오케이. 됐어. 이렇게. 오. 어? 이것도 이거. 어. 오케이. 아, 예쁘다.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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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또 서해의 매력이죠. 물 빠지고 들어오고. 야. 예쁘다. 여기 두 방이라. 어? 여기 침대 세 개야? 뭐? 이게 뭐야? 아유. 어, 잘못 잡았네. 뭘 잘못 잡았어. 넓게 넓게 잡으면 되지. 어, 넓게 잡으면 되겠네. 받아 보겠는데. 그치? 어, 여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 내 방이에요? 어, 여기 너 방이? 오빠 방은? 나? 왜? 나 저. 1층에 있나? 여기 방이 없나, 여기? 방이 없나요? 아니야, 왜? 아니야, 나 아니야. 지금 있는 방도 없다고 해야지, 뭐. 저 이미, 그래. 이미 예약할 때 사진 다 봤을 건데. 그쵸, 예약할 때 사진 다 보는데. 그쵸? 그쵸. 야, 방 왜 없지? 잠깐만. 어? 나 복층에서 당연히 1층하고 다 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방인가? 어? 아니, 야! 이래, 오해하지 마! 이건 좀 오해할 만한데요, 네. 소파 있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해야, 오해. 어? 이걸 위에 올려? 이거를 올릴까, 그러면? 응, 내가 올려줄게. 오빠 핸드폰 오빠한테 있어요? 아니, 저기 있어. 저기 어디? 책상에. 책상에? 네. 어? 일본어로 외웠는데. 일본어 외웠는데. 사이가 볼까? 에이, 설마. 아. 왜? 어? 왜? 아니, 오빠 이제 거기서 쉬라고. 어디서? 아, 여기. 왜? 좀 쉬고 있어요. 아니, 뭐죠? 운전도 많이 아니, 했으니까. 아니, 아니. 둘이 같이 있어야지. 아, 네. 아, 뭐 이렇게 또 하려나 보다. 아. 그치? 아까 막 한바탕 싸운 거. 왜 이렇게? 아. 펼치고. 나 여기서 쉴게, 그러면. 안 돼. 너도 네가 쉬어야지 거기서. 방금. 아, 저는 안 쉴 거예요. 왜 좋은데? 내가 쉬면 되겠다. 좀 문 닫고. 아, 난 1층에 있을 거야. 왜, 왜, 너 쉬어. 아, 씨. 아, 씨, 되니까? 오빠가 응. 쉬고 있어요, 이거 깔고. 아, 야, 그래도 네 방인데, 여기. 이거 안 깔아도 되나? 뭐야? 웃고 있는 얼굴 보였어요. 어? 핑크 종미. 잠자는 숲속의 종미이다. 좀 쉬다가 이따가 저녁 시간을 맞춰볼까? 아, 이거 문 안 닫히네? 아, 이거 문 안 닫히네? 아, 나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진짜 이런 건지 몰랐어. 어, 난감하네. 괜히 이상해.
나 밤새면 되지 뭐. 오빠도 밤새고. 잘 자요? 아, 또 좀 조금 쉬다 보자 그러면. 네. 뭔가를 하려는 낙집되네요. 네. 머리 씻고. 뭘 하려고 그러지? 카메라. 뭐야? 내 샵이야? 어머님이 요리 잘하면 딸들도 조금은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딸들이 요리를 시작할 때가 그때가 남자가 생겼다는 증거거든요. 네. 아니 표정 그렇게 탐정처럼 해야 돼요? 그럼요. 어머님 왜 하시겠지요? 딸들이 갑자기 레시피를 물어보는데 100% 남자 있어요. I could try with the waltz. I could try rock and roll. I could try. 닭볶음탕 잘하고 소금 넣고. 그래서 제가 다 가져왔네. 첫 요리야. 아, 감자를 땡 밑에 내려놔야겠네. 미나씨가 확실히 모르는 게 밥만 거의 10인분을 넣었거든요. 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남들었어? 오, 잘 갈린 거야? 잘 갈린 것 같아. 밥까지 해치한다. 어머 어머 어머. 저거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데 저거.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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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닭 살벌하다 진짜. 해체된 닭도 있었을 텐데. 그래. 그러니까. 그럼. 몰랐나? 고기야. 목이야. 그래요. 닭의 고기가 어딨어. 아 목이구나. 미나야. 아유 내려가면 안 돼. 아 안 돼. 지금 내려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냄새 나면 내려가세요. 아, 에? 뭐라고? 아, 왜 내려와요?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왜 보면 안 돼? 안 돼요. 왜, 왜? 안 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야. 아, 오빠 좀 기다려봐. 야, 미치겠어. 답답해. 아, 오빠 좀 누워있어요. 계속 누워있었어. 아, 빨리 올라가. 알았어. 뭐 하는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민 씨가 야외 예능인인데 야외에서 잠만 자라고 하니까 좀 적응이 안 되거든요.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이미 양념을 다 준비해 오셨네. 아. 닭 고구마 당근 소스 넣고 끓여. 여기서 끓고 있어라. 뭐? 너무 어려운 재료들만 골랐어요. 진짜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 꼬장물인가 이거? 넘치려. 오늘 머리부터 넣게. 공간에서 또 이거 뭐해? 비밀이에요. 오빠 전화하지 마. 나 바빠. 바쁘다고? 네. 야 언제까지? 나 갇혀 있어. 근데 오빠 저 안 들리고 우리 이따 다시 얘기해요. 이게 잘해주고 싶으면은 더 오래 걸려. 어 맞아. 근데 얼마나 종민 씨 깝깝하겠어. 예. 사실 냄새가 다 날 텐데 지금 이쯤이면 냄새가 나. 이제 올라올 냄새. 식용유. 어? 탄내는 건가? 아니 탄 거 아니겠지? 어 잠깐만. 탄 거 같은데?
메스. 메스. 아, 지금 중국 수술이죠. 이게 좀 뭉근한불에서 약불 넣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센 불로 냅둔 거야 그냥. 가 이거 잘라서. 뭐야? 미역? 미역국 하나. 동미역국? 동미역국? 그거 진짜 어려운데 동미역국 그거. 그러니까. 아니 아직도 요리 안 된 거야? 잠깐만요. 날이 어두워졌는데 이거. 해가졌어요,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1박 2일이 지난 거예요? 진짜 고역이겠다. 아직도 네. 뭐야? 또 뭐야? 장어? 그냥 좋은 거 다 먹이고 싶은 거예요. 장어가 그럴싸해지고 있는데 장어를 그럼 여기다 두고 꼬리. 너무 세운 거 아닌가요? 너무 너무 역적이네. 부담스러워. 저 정도 상어 아니에요? 아, 진짜 많이 했다. 아, 저건 펜션에서 먹는 밥이 아닌데. 뭐야? 오마이갓. 찌그러졌어. 아, 생일상을 차려주는 거야?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거 들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된 거야. 아이고야. 와, 종민이는 좋겠다. 미나가 여자친구라서. 생일상이네. 생일상이네. 생일이 언제예요? 아 진짜 생일. 오. 열이 나는 날에 아름다운 내가 세상에 빛과 만났죠. 뭐 했어? 오빠. 야, 몇 시간 동안 뭐 했어? 오빠, 배고파요. 오빠, 30초 있다가 내려갈게 하고 와요. 알았어. 배고프다. 잠깐만, 불. 아, 저 꼭 이럴 때 저기 저런 거 안 보여. 나 내려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저거 진짜 열정이고 성인 것 같아, 그죠? 30초 더 뭔데? 30초 더 뭔데? 아, 잠깐만요. 아, 오빠, 오빠 좀 제가 다시 오라고 할게요. 기다려봐요. 알았어. 기다려야지, 뭐. 다른 밥도 아니고 생일상이야. 예. 그럼. 근데 지금 종민 씨는 절대로 모르는 거죠? 네. 전혀? 아니 지금 음식 만 게 아니고 저 풍선 달고 막 지금. 어 맞네. 어 쉬지도 못하고. 오빠 오빠 이제 와요. 와 돼? 빨리 와. 어? 야 이거 다 거야? 와, 와 대박. 와 뭐야 이거? 아 너무 감동이지 뭐. 와, 야 어떻게 알았어? 당연히 알지. 어? 당연히 알지. 야 나 올해 처음 하는 거야. 아, 진짜? 어.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소원 빌어요. 어? 한번 소원 빌어요. 소원? 뭔지? 어, 됐어. 하나, 둘, 셋. 와. 아, 고맙다요. 고맙다요. 아, 야. 야, 이거 다 한 거야,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응. 해
해줘도 우와. 내가 눈물 날라 그러네. 어? 그 노래 틀어놔야 나 이번에 너 이리 써줘 가족끼리 해준다고 했는데도 못했거든. 아, 진짜? 야 고맙다 야. 근데 좀 식었어. 왜 왜? 아까부터 해고 썼지. 아 진짜? 야 이거 잡채도 했어? 근데 장어도 했어? 이거 소스 찍어 먹고 무에도 이렇게 싸 먹고. 대박이다. 이거는 가위로 잘라야 돼. 미역국 이거 어려운데 이거 미역국 만들기. 이거 돔넉한 건데 오빠 이게 아까 그렇게 막 맛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시죠? 그냥 먹을게. 잘 먹을게 진짜. 네. 이거 뭐야? 닭볶음탕 됐어? 야 그렇게 먹고 싶다던 닭볶음탕. 근데 한번 태워가지고 살아있는 것만 뺐어요. 그냥 조금씩 먹어요 오빠. 그렇게 맛있진 않을 것 같아서. 아니야. 나 생일이라 일단 미역국부터 먹어야지. 야. 이거 김치. 맛이 괜찮아. 맛있다. 아, 뼈 조심해요. 뼈가 있는데. 뼈 많아요. 청양고추랑 한 번 먹어도 맛있다. 그치? 아, 진짜 맛있다. 잡채. 나 잡채 엄청 좋아하는데. 그쵸, 또 생일상에 잡채가 빠질 수가 없네. 야. 아까 저희도 다 싸운 거구나 그래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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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미안하고 고맙다, 야.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미안해 하지 마요, 오빠. 이거 닭다리도 오빠가 먹어. 이거 먹었어. 아, 그 먹고 또 먹어. 또 먹어? 응. 아니, 너 하나 먹어. 하나씩 먹자. 와. 잘 익었어. 이거 어디서 나왔대? 완도 바다장어. 어머. 제대로네. 완도에서? 나 주라고? 누군가가 내 생일상을 이렇게 준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응. 엄마 빼고 엄마 어렸을 때 우리 내가 중학교 때 이후로 안 했던 초등학교 때 이후로 생일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친구들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이런 거지. 생일에 첫 미역국이다. 아, 좋구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너무 많이 먹지 마요. 뭐? 어? 배부르다. 와. 이거 다 못 가려준대. 그치? 진짜 정성이다, 그따가. 정글타고. 오빠 이거 읽었어요? 처음 읽었지, 저거요. 오자마자. 아, 진짜? 흑이잖아, 처음 읽었지. 너무 좋다. 진짜 행복해 보인다. 맛있다. 응. 와. 진짜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되게 감동적이다. 민아 씨가 정말 그냥 이벤트라고 해줬는데 뭔가 종민 씨의 건드리지 말아라던 뇌관을 건드려버린 것 같아요. 아, 진짜. 맞아요. 위도치 않게. 위도치 않게. 근데 진짜 저는 이걸 막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보다 종민 씨가 이렇게 음식 삼킬 때 왜 남자가 눈물 삼킬 때 목 되게 따가운 거 있잖아요. 계속 그 목 따가움이 계속 이입이 되는 거야. 지금 뭐야, 민아 씨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맞아. 아래만 보고, 아니면 위 보고. 지금 아, 그게 보고. 묘하게 짠하네. 네. 되게 짠하더라고. 네. 아마 한 식사 중반부터는 맛도 못 느꼈어요. 맛도 모르고. 맛도 못 느끼고, 그냥 감격에 겨워서 냠냠 쩝쩝하는 소리가 그냥.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제작진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맛본 스태프는 그니까 너무 좀 비려가지고 아 진짜요? 비린 거 먹기 쉽지 않은데 너무 이제 좀 비릿해가지고 스태프분이 인상을 쭈푸리니까 종민 씨가 바로 민아 드릴까 봐 조용히 하라고. 근데 그거를 비린 진짜. 거를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사랑이 없겠네 진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민아 씨 생일 때 종민 씨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벤트맨이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한 세 번. 그렇죠.